신중한 만큼 정확한 시기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적절한 시기는 분명 있을 텐데 유형별로 적절한 시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첫 번째로 주걱태우기 경우에는 협조가 가능한 시기에 한 6세 내지 7세 정도에 많이 시작하게 되겠는데요. 네. 한 1년 정도 동안 치료하는 것이 좋고요. 무턱의 경우에는 사춘기 약간 전에 턱교정이나 치아교정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사춘기의 징후인 이제 변성기나 초경의 여부를 갖다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네. 이러한 사인이 나타나게 되면 사실 늦게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 이전에 교정 시기를 갖다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과에 내원하셔서 방사선 사진, 특히 손사진이나 목뼈의 발육도를 보고 사춘기를 갖다가 가늠해서 치료 시기를 갖다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 처음 알았어요. 이 목뼈의 발육도를 보고 사춘기 시기를 알아내서 그에 맞게 시기 적절하게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네. 그래서 여담으로 교정치과에 네. 그런 사춘기 시기를 알려주니까 네. 교정에 관심이 없는데 키가 얼마나 크냐고 찾아오는 부모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저도 어릴 때 가볼 걸.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주걱턱이나 무턱교정이 아닌 경우에 단순히 치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언제가 적절할까요? 6세 내지 7세 때 연고치가 많이들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요. 네. 그때 필요하다면 검진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아주 짧은 기간인 3개월 내지 한 6개월 정도 교정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네네. 또두 번째로 송곳니가 나는 시기인 10세 내지 11세 전후에 만약에 송곳니가 이제 매복된다고 한다면 그좀 빠른 시기긴 하지만 교정치료를 일찍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모두 연고치열로 교환한 이후에 교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교정이라는 거는 정말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이른 시기에 해도 문제지만 또 너무 늦게 해도 문제가 될 텐데, 자, 먼저 너무 이른 시기에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예. 너무 이른 시기에 교정치료를 한다면 턱의 성장을 인위적으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턱의 성장을 오히려 저해하거나 턱관절 질환을 갖다 야기할 수 있고요. 또 연고치는 맹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소위 충치라고 하는 치아 오식증이 이완되기가 쉽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시기에는 입술질도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교정장치까지 붙이고 있다면 더욱 상하기가 쉽죠. 단순히 치아 몇개 바르게 하려고 치아를 갖다 망가뜨리게 된다면 평생 치과 치료와 함께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반대로 이 교정 시기를 놓치게 된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예, 턱교정이 그런 경우인데요. 교정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 턱의 부조화, 즉 주걱턱이나 무턱, 혹은 비대칭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이를 간과해서 적절한 시기를 놓친다면 나중에 양악수술과 같은 수술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또 덧니 등을 갖다가 성인까지 방치하게 돼서 뒤늦게 교정을 하는 경우에는 잇몸질환 등에 노출되어서 교정치료를 해도 치아는 가지런하고 예쁘지만 치아 사이의 공간 등의 문제가 새롭게 또 문제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완전히 성인이 되기 전에 교정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시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 교정 방법을 유형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걱턱 교정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이 주걱턱 교정의 경우에 위턱의 성장을 갖다 촉진하고 아래턱의 성장을 갖다가 이제 억제함으로써 오목했던 얼굴을 직선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장치가 바로 페이스 마스크라는 장치인데요. 이 장치는 아이 스스로 뺐다 끼었다는 장치여서 협조에 따라서 치료의 성패가 달렸습니다. 결국 본인과 동기부여와 보호자의 관심이 필요한 장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